수원 남수동의 한 골목길. 한옥 형태의 지붕이 고즈넉한 느낌을 줍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포장돼 있고 담장도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남수동은 수원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노후주택이 많아 골목이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수원시가 2016년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수동이 눈에 띄게 밝고 환해졌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갖고 비가 새서 천막을 다 치웠는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졌죠. 골목마다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특성에 맞게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언제든 쉴 수 있는 남수 연화 경로당과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남수동 청춘 공방입니다. 청춘 공방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데 수익금은 마을에 위해 사용하도록 남수마을 협동조합까지 설립하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비어있던 부지에는 보름달 모양의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공터만 있어가지고 그냥 휑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으러 올 것 같습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동네가 굉장히 밝아지고 쾌적해졌다며 만족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까지 잘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는 남수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져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원 ITV 이근아입니다.